바다 한가운데 위태롭게 표류 중인 익수객이 눈에 띕니다. 너울성 파도에 떠밀린 지 40여 분 만에 해경 헬기에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20대들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에 휩쓸린 겁니다. 바닷속 암초 등으로 해류의 방향이 급변해 발생하는 이안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잦은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 동해안에서만 이안류 등의 파도 휩쓸림 사고가 31건이나 발생했고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을수록 피해가 커지는데 강원도에서는 경포 해변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여름 하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경포는 20일, 낙산에는 24일간 이안류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도 이안류가 항상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순식간에 이제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휩쓸고 갈 수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실시간 이안류 감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험지수가 주의 이상일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해경이 입욕 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안류에 휩쓸렸을 경우에는 해변가 쪽으로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해류에서 수직 방향으로 헤엄쳐서 신속하게 이안류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전 반드시 안전요원 유무를 확인하고 튜브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